오늘은 제가 이제 영상을 찍고 나중에 이제 영상을 올릴 때 제목을 정할 때 아마 이제 아마추어 100명 중에 99명은 안 쓰는 힘, 뭐못 쓰는 힘, 못 쓰는 힘, 뭐 이렇게 이제 영상을 올릴 것 같은데 그걸 보고 이제 들어오셨겠죠? 근데 오늘은 어떤 힘을 안 쓰느냐, 못 쓰느냐, 요거에 관한 이제 내용과 뭐 연습 방법 이렇게 이제 알려드릴 건데 이거는 제일 먼저 저는 골프 레슨에서 그걸 못 쓰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골프 레슨은 해야 되는 동작을 많이 가르쳐 주긴 하지만 하지 마라라고 하는 동작도 굉장히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드레스 때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면 항상 이게 팔을 쪼우죠. 이렇게 이렇게 쪼은 상태에서 몸통을 이렇게 위두르는 이런 식의 스윙을 하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어떤 힘을 이제 안 쓰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몸에 팔을 몸을 쪼우고 계속 끝까지 이걸 쪼은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피니시가 어떤 형태로 나와야 되냐면 쪼은 상태에서 그러면 피니시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저는 계속 쪼고 있으니까. 실제로 레슨할 때 보면은 이런 거 이제 헤드컵을 껴놓고 장갑 껴놓고 이렇게 겨드랑이 이렇게 껴가지고 이제 연습하라는 것도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하면은 프로들도 이제 레슨을 하면서 아니면 공을 실제로 치면서 이러면 이런 식의 피니시를 잡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라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아마추어들은 곧이 곧대로 듣겠죠. 그러면 팔은 이제 몸에 쪼고 팔은 절대 몸에서 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끝까지 이제 팔을 쪼은 채 유지하면서 거기서 어떻게든 몸으로 치려고 해요. 그래서 골프에서 가장 많은 부상이 갈비뼈 부상입니다. 몸을 이렇게 딱 쪼우거든요. 이 겨드랑이가 이걸 몸을 확 쪼우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팔을 몸에 쪼아야 되냐? 끝까지. 그죠? 그러면 프로들도 피니시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프로들의 피니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안돼 있죠. 그죠? 요렇게 쪼아 있는 게 아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차이가 뭐냐?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할 건 뭐냐? 이 왼쪽 겨드랑이에 있어요. 왼쪽 겨드랑이. 아마추어들은 절대 왼쪽 겨드랑이를 안 뗍니다. 끝까지 안 떼요. 물론 이제 폼이 좋고 거의 프로급의 피니시나 프로급의 이제 스윙을 하는 사람들이야 뭐 하겠지만 저는 항상 말했지만 제 아마추어 기준은 스윙이 안 된다는 기준에 그 100명 중에 99명은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스윙을 하면은 골프의 고정관념, 팔을 몸에 쪼우고 팔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그 상태에서 피니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정쩡하게, 그죠? 그리고 팔을 이제 못 쓰니까 몸으로 이렇게 힘으로 치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피니쉬가 아까 프로랑 뭐가 다르냐? 피니쉬를 했을 때 이렇게 뒤로 가겠죠, 그죠?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어떤 힘을 쓰고 안 쓰냐에 따르면 요런 걸 이제 또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만약에 몸을 쪼은 상태에서 공을 다 치고 나서 내 힘을 빼면은 자연스럽게 피니시가 잡힌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또 스윙을 하면은 몸으로 어떤 식의 이제 피니시가 나면 와서 요 상태에서 공을 다 치고 힘 빼야지 이런 식의 또 어정쩡한 스윙이 나옵니다. 근데 프로들은 전부 다 보면은 그냥 스윙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 왼쪽이 이렇게 되면서 스윙이 다 넘어가면서 피니쉬가 딱 잡히죠. 그게 이제 오늘 이제 키포인트인데 어떤 힘을 안 쓰냐면 여기서 이제 제 왼팔 스윙이 들어갑니다. 제 왼팔 스윙. 요거 이제 뭐 예전에 많이 했죠. 지금은 이제 많이는 안 하는데 공을 놓고 이렇게 치는 제 왼팔 스윙. 네. 공을 똑바로 보내기 가장 지구상에서 공을 똑바로 보내기 가장 좋은 스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로테이션이 전혀 없어가지고 똑바로 보내면. 그래서 요걸 이제 보면은 이게 사람들한테 이제 화면을 보면은 왼팔 스윙을 하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요렇게 하면 뭐 똑바로 잘 가죠? 실제로 저는 이렇게 해서 뭐 필드에서 싱글로 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왼팔 스윙으로도 웬만한 아마추어들은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뭐 실제로 뭐 붙어보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왼팔 스윙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은 또 그게 무슨 골프냐, 뭐 그렇게 치면 안 된다, 뭐 팔은 겨드랑이에 붙여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골프는 점수거든요. 점수를 잘 내는 게 제일 이제 큰 목적이죠. 뭐 이기고 지고 하면 되고 안 하면, 하면 안 되고는 결국은 점수를 내기 위한 거죠. 그죠? 저는 왼팔 스윙을 이걸 해가지고 필드에서도 절, 뭐 남들보다 뭐 못하는 점수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훨씬 더 좋은 점수와 누구랑 붙어도 뭐 비등배등하게 그렇게 뭐 경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겠죠? 점수를 잘 낼 수 있다는 건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스윙을 하면은 제일 왼팔 스윙을 하면은 다시 이제 불을 켜고 제일 왼팔 스윙을 이제 저한테 이제 레슨을 이제 뭐 요구하셔가지고 이제 오시면은 자기가 이제 왼팔 스윙을 열심히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팔로 스윙을 하면 잘 한다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왼팔 스윙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아무도 이때까지 온 모든 사람들 중에 아무도 왼팔 스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무슨 차이냐? 왼팔 스윙의 핵심은 왼팔이죠. 왼팔. 왼팔. 왼팔이 클럽을 그냥 로테이션 안 시키고 끝까지 보내는 겁니다. 끝까지 이렇게 쫙 끝까지 이렇게 보내는, 그리고 오른손은 샤프트를 던지면서 왼팔이 끝까지 이렇게 보내면서 그냥 공을 앞으로 딱 전진시키는, 요게 키포인트인데 여기서 이제 제 제목에 100명 중에 99명, 그리고 이 왼팔 스윙을 자기가 나름대로 했다라고 생각하고 오지만 저한테 제대로 안 하시는데요 이런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겨드랑이 자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걸 절대 안 뗍니다. 그리고 왼팔로 딱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왼팔 스윙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아닙니다. 제 스윙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왼팔 스윙을 하면은 피니쉬가 항상 이렇게 돼 있고 뭔가 이렇게 널찍한 왼팔 스윙을 하면은 피니쉬가 정말 정말 넓게 가거든요. 뒤로. 네. 시스템 종료합니다. 이씨 껐다 켜야 되네. 네, 어쨌든 이 왼팔 스윙에서 제일 중요한 쓰고 안 쓰고의 차이는 여기 있는 왼팔을 몸에서 떨어뜨려서 왼팔로 클럽을 앞으로 보내느냐, 이렇게 보내느냐, 아니면은 골프의 고정관념이 팔을 몸에 쪼는 상태에서 항상 이런 스윙에 스윙을 했기 때문에 왼팔 스윙을 한다고 하더라도 왼쪽 겨드랑이를 쪼은 상태에서 그냥 왼팔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느냐, 요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아마추어들의 피니쉬가 안 예뻐요. 피니쉬가 안 좋았었고. 자, 요거 한번 다시 켜야겠네. 키면 뭐 따라서 되겠죠? 아, 오케이. 아, 예. 업데이트하고 있네. 귀엽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연습 방법, 뭐 너무 또 말이 길어지면 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힘을 안 쓰고 이거를 이제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왼팔이죠. 왼팔.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먼저 중요한 백스윙을 딱 하자마자 처음부터 왼팔 자체를 앞으로 밀어주려고 해야 돼. 이렇게 밀어주려고. 근데 여기서 내가 공을 딱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왼팔을 써야지 이러면 늦습니다. 아시겠죠? 네, 처음부터 왼팔을 밀어줘. 그래서 이거 연습을 뭘 이제 하면 좋냐면은 첫 번째 연습, 내 왼팔의 첫 번째 연습은 일단 왼팔을 겨드랑이 내 몸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느낌을 아셔야 됩니다. 네, 왼팔이 떨어지는 느낌. 그 느낌을 뭘로 이제 내냐면 오른손 있죠. 오른손을 왼쪽 겨드랑이 딱 떼세요. 그리고 이 오른손, 왼팔은 가만히 있는데 편안하게 풀고 있는데 이 오른손 손등으로 소리 연습장으로 빨리 해라. 연습장으로 바로 입장합니다. 또 광고네. 자, 어쨌든 여기서 왼팔을 몸에서 떼는 느낌을 느끼셔야 돼요. 이거를 정말 이걸 해보시면은 단 한 번도 100명 중에
99명 아니 100명 중에 100명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골프가 안 되는 100명, 골프가 잘하는 사람 말고 안 되는 사람 100명 중에 100명은 다 이걸 안 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내가 이 오른손을 해서 이 오른손 손등으로 왼팔을 이렇게 떨어뜨려 보세요. 요렇게 이거를 밀어가지고 요쪽 이제 3도 쪽을 밀어서 이렇게 떨어뜨려 보세요. 그러면 팔이 툭툭 떨어지고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 팔이 왼쪽 팔이 그네라고 생각을 하고 그네 위에 어깨축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밀면은 이 오른손이 그네를 태우는 느낌이 듭니다. 그네를 이렇게 태워요. 요렇게 이게 내 몸에서 왼팔을 떨어뜨리는 힘이고 요게 거리를 증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게 왼팔로 공을 방향을 지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방향을 왼팔로 왼팔이 방향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왼팔로 방향을 지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그 뭐 누가 거리 길을 물어보면 요쪽에서 이제 물어보면 어디로 가요? 그러면 저쪽으로 가서 이렇게 하죠. 근데 골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쪽 가라고 하죠. 저쪽으로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빨 몸에 쪼아도 이게 골프하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뭐 방향 지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방향 지시를 할 때 이렇게 방향 지시를 하는 게 더 쉬운 건지 그냥 이렇게 방향 지시를 하는 게 더 쉬운 건지 항상 왼팔은 방향 지시라고 하는데 정작 왼팔은 안 쓰죠, 그죠? 그래서 왼팔로 방향을 못 만드는 거예요, 방향. 네.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겨드랑이에 딱 떼어서 이거를 자꾸 떨어뜨리는 이걸 툭툭 던지세요. 네. 오른쪽 손등으로 하나 둘 하나 그리고 이제 클럽을 잡아서 그냥 살살 그네를 타 둘 요렇게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가 그냥 이걸 안 하고 왼팔을 하면 항상 요런 식으로 합니다. 손목 가지고 그냥 요런 식으로 그러면은 굉장히 공간이 좁아요. 그죠? 요렇게 클럽이 비두르는 근데 여기서 내가 그리고 내가 방향이 어딘지를 모르겠죠. 왼팔로 요런 그냥 손목만 이렇게 이렇게 돌리니까 그리고 방향 지시를 한다는 이런 느낌이 없죠.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겨드랑이를 떼어서 앞으로 이렇게 보내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리고 스윙 커지기 시작해요. 그네를 태우면은 그네를 이렇게 태웁니다. 하나 둘 그리고 여기서 이 왼팔과 오른팔을 던지는 요 손등으로 던지는 방향과 왼팔이 가는 방향으로 방향을 지시를 하면 돼요. 이렇게 둘 하나 둘 그러면 보세요. 아까 피니쉬를 얘기했죠. 피니쉬 그러면은 내가 이걸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손목을 돌리다가 피니쉬를 잡으면은 이런 식으로 가겠죠. 네. 뭐 요런 느낌으로 근데 잘 보세요. 왼팔을 이렇게 보내다가 둘 그냥 쑥 돈다 그럼 피니쉬가 어때요? 훨씬 더 예쁘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자연스럽죠. 넘어가는 게 그냥 쑥 넘어가면 그냥 이렇게 되죠. 근데 내가 만약에 또 이게 골프에서 왼팔 아까 말한 왼팔을 절대 떼면 안 된다. 양팔을 이렇게 몸에 쪼고 그러면 쪼아서 가서 그 다음에 떼다 이렇게 하면은 이 동작이 이상하거든요. 그러면 프로들의 동작도 만약에 그렇게 몸에 쪼은다라고 생각 끝까지 쪼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동작이 이상해야 돼요. 뭐 당연히 몸이 이상하거든요. 근데 프로들은 이 상태에서 그냥 슬쩍 넘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몸에 쪼우지만 결국에는 공을 저쪽으로 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힘을 써야 돼요. 네. 근데 쪼은 상태에서도 뭐 프로들은 쪼은 상태에서도 내가 여기서 이 왼팔을 쫙 이런 식으로 딱 펴는 느낌으로 쪼여 있는 상태에서도 딱 펴고 그대로 싹 떼는 이런 기술이 있겠지만 아마추어는 이런 게 안 되겠죠. 그래서 아마추어는 그냥 다 떼면 돼요. 다 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다 떼는 느낌을 기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잘 뗄 수 있는 느낌을 먼저 길러놔야 팔을 쪼더라도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근데 한 번도 이걸 떼는 걸 안 한 사람이 이거를 끝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된다. 이게 안 되니까 아마추어들의 피니쉬가 전부 다 안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를 자꾸 이렇게 둘 여기 자체를 미세요 그네처럼 그러면 내 팔 전체가 그네를 다 타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그냥 요걸 떼는 느낌으로
이렇게 치면은 똑바로 갑니다. 저는 정말 똑바로 보낼 수 있어요. 왜냐면 페이스의 로테이션이 전혀 없어요. 그냥 왔다가 가서 공 맞고 그냥 페이스 로테이션 하고 내가 그냥 저쪽 방향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스윙이 요새 유행하죠. 로테이션 안 하고 릴리즈를 안 하는 끝까지 보내는 스윙. 뭐 조던 스피스도 그렇고. 근데 조던 스피스는 양손을 잡으니까 끝까지 보내려고 이렇게 치킨윙을 만들거든요. 근데 떼면은 치킨윙이 안 되고도 충분히 일직선으로 방향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요렇게 떼는 연습. 하나. 이 힘을 안 써요. 예. 제목에 100명 중에 99, 100명 중에 100명이라고 해놔야겠다. 100명 중에 99명이 아니에요. 100명 중에 100명은 다 안 해요. 이 힘을 안 씁니다. 이 힘을. 이 힘을. 이 힘을 안 쓰고 오로지 몸통만 돌려요. 오로지 몸통만. 쫙 쪼아놓고 몸통. 쪼아놓고 몸통.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피니시가 다 이렇게 되겠지. 자, 잘 보세요. 이제 요 힘을 써서 그냥 있으면 그냥 요렇게 떼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똑바로 날아가는지. 그리고 이제 요 힘이 길러지면 길러질수록 요 힘이 길러지면 길러질수록 와 이거 여기 스핀량이 읽어서 여기도 방향 정확하게 날라가 찍다가 또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여기를 이제 떼는 힘으로 힘과 방향 그거를 같이 지정을 해주면서 클럽을 저쪽 멀리 보내고 아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피니쉬를 잡을 수 있어야 피니쉬가 예뻐집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냥 그러면 사이드 스핀이 뭐 거의 없죠? 너무 빠르게 가죠? 네. 실제로 뭐 이게 뭐 기계 조작한 게 아니고 내가 페이드를 내고 싶으면 레디? 페이드 나고 훅 나고 다 하거든요. 네. 실제로 저는 필드 가도 이렇게 날아갑니다. 네. 오, 아마추어의 제일 큰 로망이죠. 공만 똑바로 보내자. 그죠? 뭐 훅이든 뭐 페이드든 이런 건 상관없이 공만 그냥 이렇게 똑바로 보내자. 약간 훅 나긴 해도. 어쨌든 이렇게 이거를 자꾸 떼는 연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몸을 붙이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서 프로들이 뭐 이렇게 떼면서 이렇게 치진 않겠죠. 순간적으로 딱 잡아두면서 넘어가면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거를 자꾸 떼면서 내가 클럽을 보내는 연습을 해봐야 이렇게 내가 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내는 연습을 해봐야 내가 순간적으로 공을 치기 위해서 몸을 잡으면서 이렇게 딱 잡으면서도 여기 부분이 자꾸 내가 보내는 연습을 했으니까 내가 잡히는 동안에도 내가 여기 있는 방향 자체가 이쪽으로 보내는 그 느낌을 알겠죠? 그러면 잡으면서 보내면서 그대로 뒤로 가면은 이런 피니쉬가 나오는. 그래서 뭐 보내는 연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잡는 연습도 해야 되는데 만약 이걸 그냥 팔에 쪼아놓으면 잡으면서 여기서 왼팔을 보내는 걸 못하겠죠. 왼팔이 방향이고 뭐 거리고 한데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내는 연습 그리고 떨어뜨리는 연습 이걸 자꾸 두뇌를 태워서 떨어뜨리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순간적으로 딱 잡아도 여기서부터는 이걸 보내는 그거를 할 수 있어야 프로들처럼 뭐 거리든 왼팔 방향이든 피니시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걸 떨어뜨리는 연습을 뭐 프로들은 드라이버 한 손으로 칠 때 이렇게 안 치거든요. 이렇게 안 치죠. 드라이버 한 손으로 이렇게 치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뭐 전화 받으면서 이렇게 그냥 퉁퉁 이렇게 치거든요. 전화 받으면서 이렇게 티에 올려 뭘 실제로 그냥 잡아가지고 이렇게 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만약에 골프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겨드랑이를 쪼아야 돼요. 끝까지. 팔에 몸을 떨어뜨리지 말고 몸통만 들어. 그러면은 뭐 전화하면서 드라이브를 치면 이렇게 쳐야 되거든요. 요런 식으로. 뭐 요런 식으로 안 하겠죠. 그죠? 프로들은 한손 연습을 그냥 편안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걸 떨어뜨리는 연습으로 왼팔의 방향을 지정하는 연습을 자꾸 합니다. 그리고 클럽을 크게 휘두르는 스윙아크와
클럽을 크게. 여기서 잘 보세요. 크게 떨어뜨리다가 팔꿈치만 딱 쪼으면은 이게 안 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크게 넓게 휘두르는 연습을 하고 나서 이거를 여기를 떨어뜨리는 연습을 여기 이 부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양손을 잡고 칠 때는 딱 몸을 잡아두기 위해서 쪼우더라도 그걸 그대로 끝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잡고 보내는 요걸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보내봐야 잡을 수도 있고 보내는 힘을 길러야 잡는 힘도 길러집니다. 왼팔에 자꾸 힘이 길러지니까 결국에는 힘이라는 건 잡는 힘도 길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추어들이 하나는 가장 근본적인 골프에서는 절대 팔을 몸에서 떼지 말고 몸통만 돌려라 라는 그런 암묵적인 그런 가장 고정관념 때문에 요거를 안 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제 왼팔 스윙을 했다라고 해도 전부 다 왼팔 스윙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지 저처럼 이렇게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 차이가 제일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뭐 포킹, 레깅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은 다 하려고 해보거든요. 하려고. 근데 이거는 어떤 레슨에서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동작이니까 아마추어는 그냥 안 해요. 해보는 것과 아예 안 하는 거는 차이가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해보면은, 그리고 하다가 너무 떨어뜨리니까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안 하면 되거든요. 그죠? 근데 해보는 것과 안 해보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꾸 요거를 떨어뜨릴 때 제일 중요한 좋은 거는 여기를 자꾸 요렇게 밀어보는 연습을 해서 내 어깨 기준으로 왼팔을 자꾸 그네를 넓게 크게 태우는 연습을 하고 클럽을 잡아도 멀리 그럼 스윙어크가 얼마나 커집니까? 그리고 팔로우가 얼마나 길어져요? 이걸 태우기만 해도 안 태우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죠? 쑥쑥 태우고 돌아가지고 머리 뒤에 놓은 피니쉬도 예뻐지고. 네. 그래서 요게 가장 제가 생각하는 아마추어들이 모든 뭐 100가지 동작, 1000가지 동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다른 모든 동작은 다 하려고 하는데 요거 하나만큼은 거의 모든 아마추어들은 하는 방법 자체, 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할 정도로 이게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하면은 방향성, 그리고 왼팔의 사용, 왼팔이 멀리 뻗어주니까 거리, 피니시까지, 멋있는 피니시까지 다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자꾸 떼보세요. 그리고 이제 제 왼팔 스윙도 한번 해보고, 왼팔 스윙 하면은 정말 어떤 레슨에서 봐도 전부 다 레슨을 보는 이유, 아마추어들이 레슨을 보는 이유는 공을 똑바로 날리고 싶은 욕망 하에 보는 거죠. 드로우, 훅, 페이드 막 이런 것들보다 제발 똑바로 날리고 싶다. 요거보다 똑바로 날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 전부 다 회전이라는 걸 들어가고 릴리즈라는 걸 들어가면 클럽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핸드퍼스트에서 앞으로 쭉 미는 스윙을 하면 하지만 핸드퍼스트도 어제 말한 페이스를 닫아놓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스핀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스핀을 들어가는 걸 스핀이 못 들어가게 다른 동작을 취하는 건데, 요 왼팔 스윙만큼은 그냥 편안하게 놓고 페이스가 똑바로 왔다 똑바로 가는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조던 스피츠처럼 이렇게 치킨힘을 억지로 하지 않는 이상. 아시겠죠? 그래서 요 방법을 해보시면은, 그리고 요 그네를 태우고 해보시면은 아마 모든 게 다 좋아질 겁니다. 피니시, 거리, 방향. 예, 한번 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